이번 연주에서 리코더를 맡은 최수빈입니다. 이번에 요란한 음악대에서 기타를 맡은 김승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요란한 음악대에서 보컬을 맡은 김시은입니다. 1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요란한 음악대 포스터를 들이밀면서 이제 요란한 음악대에 일원이 되실래요? 이렇게 피디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 같이 합주를 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서 그때의 첫 인상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힘들었던 점은 오랜만에 이렇게 리코더를 잡아보니까 그 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감 잡는 데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연습할 시간이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었는데 저희 또 팀원들이 너무 잘 해줘가지고 딱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보컬의 음색을 너무 잘 골랐다고 생각해요.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정말 3대의 기획사에서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리코더도 정말 수준급이었어요. 사실 제가 제일 실력이 부족했는데 커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살짝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좀 다양한 악기가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컬을 포함해서 3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더 다채로운 소리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점은 있었고요. 좋았던 점은 다들 실력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소리를 재밌게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소규모 밴드를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고요. 보컬이랑 기타 사이에서 리코더를 연주한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좋았어요. 처음 시작할 때는 요상한 음악대가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요란하게 저희 캠퍼스에 좋은 소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팀이어서 여러분도 저희의 도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최고의 팀이었지 않나. 요란한 음악대 최고예요. 요란한 음악대가 4화로 이제 오늘로써 끝이지만 그래도 다오 미디어 센터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영상들이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레몬트리를 들을 때마다 저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 연주도 마음에 들었고요. 그 기타랑 보컬이 굉장히 좋았어서 제가 잘 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좀 낙제점이 있어요.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연주 만족스럽습니다. 아, 오늘 공연 약간 좀 찢었다? 너무 잘한 것 같고 이런 음악대회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되게 소중하고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공연 아주 아주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I'm sailing here. Driving too fast, I'm driving too far. I'd like to change my
Just another lemon tree.